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큰 진거미새우 양식장에 왔는데요. 이 큰 진거미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식탁에도 많이 올라오는 새우예요. 민물의 산을 랍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커지면 300에서 400g 또는 해외에서는 1kg까지 커진 사례가 있고 그런 친구들은 식용으로 많이 쓰여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쁘고 성장속도 빨라서 관상용, 애완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바로 이 로젠베르기라고 하는 큰 진거미 새우를 어떻게 키우고 양식하는지 보여드리고 한번 직접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렛츠기릿! 와, 여기에 지금 두 동이 있는데요. 와, 여기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양 벌써 한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여기 엄청 많다. 알도 뱉네요. 네네, 얘는 알배기. 와, 제가 지금 왔는데 벌써 이렇게 물 빼고 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 저기 하고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보이십니까? 이게 큰 진거미 새우 낚시장입니다. 이게 하우스 안에 엄청나게 큰데요. 지금 물을 제가 오기 전에 하루 전부터 계속 빼고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기 계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게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떻게? 와, 저기까지 가려면 한 10분 걸리겠는데. 아. 와,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물을 들쳐 올리니까 와, 되게 많이 나온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키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몇 개월 정도 키우신 거예요? 125일, 130일 정도 됐습니다. 130일이면 4개월 좀 넘게. 우와, 대박. 아, 다 튄다. 이거 바다도 아닌데 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우와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 별로 하지도 않은 건데 저희까지 하려면 오늘 저희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오, 저기 벌써 걸려있어. 저기 보이죠? 이게 우리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도 신기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약간 온도가 낮으면은 다 온도가 낮아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친구들이에요. 동남아 쪽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추워지는 시점이 이 가을이 막바지 수확철이고요. 보통 봄쯤 때부터 이렇게 노지에 키우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왠지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사장님, 근데 가을에 수확을 하시면 대략 몇 킬로 정도 수확을 하세요? 우와! 예, 이 정도 크기면 200kg 이상 수확해야 됩니다. 하루에요? 예. 와, 들으셨죠 여러분들, 하루에 200kg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거 3차 수확인 걸로 아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살아있는 채로는 유통 안 하고 이렇게 냉동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생물만 취급해요. 아, 생물만요? 와, 이게 다 살리는 것도 일인데 생으로 하나하나 다 살리신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풀어놓으시는구나. 와우, 와, 이거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 식용으로 많이 사육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긴 양식장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죠. 야, 이렇게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줘야지 이 많은 새우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거 얇았다. 와, 이거 불안했네요. 자연 불안. 이게 번식이 되면 어마어마하겠다. 얘들은 100% 수중된 거고요. 상에서 수정되는 놈들은, 네네, 그 수정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티가 나나요? 그런 네. 게? 그 얼마 안 있다 털어버려요. 아, 수정 안 된 애들은 네, 바닥에 털어버리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큰 진거미 새우는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예요. 나중 되면은 이 친구가 여기서 한 3, 4배까지 커지는 새우고요. 대부분 식용 새우로 사육이 되어집니다. 야, 여기도 있었네. 지금 보면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옆에 동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묘라고 하죠.
이게 새끼 치가제들을, 아, 치새우죠? 치새우들을 분양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해야 되나? 해외에서는 이 친구들을, 우리나라에도 양식장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 진거미 새우 양식장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대중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도 먹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많이 생각하시는 건 대야 또는 랍스터 뭐 이런 것들. 예, 짱이다. 이런 애들. 사육도 애완용으로도 키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새끼 왜 그러지? 새끼들이 있는데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애들이 모여요. 얘네도 빛 보고 오는구나. 여기에는 지금 직접 번식하셔서 있는 이 가재들 새끼, 새우들 새끼. 여기 저 친구 같은데? 새끼 때도 찌개가 있나요? 아니라 지금 다 새우예요. 지금 폴짝폴짝 뛰는데 이거를 수확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살아있는 채로 해야 돼가지고 좀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만 해도 제 생각에 수천 마리는 될 것 같아요. 이 겉에만 이렇게 있는데, 와, 대단하죠? 와, 그냥 손으로 해도 이만큼 나와요. 와. 이렇게 여러 번 세척을 해가지고 또 이제 살아있는 채로 보관하기 위해서 산소가 풍부한 수조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세척을 하시네요. 와, 큰 거 있다, 큰 거. 와우. 야, 이런 건 진짜 엄청 크죠, 여러분들. 와, 팔이랑 비교하면은 이거 대략 한 30cm 돼 보여요. 물론 찌개까지 해서 그렇지만 또 이런 새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약 3시간 정도 걸쳐서 수확을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키울 아이들도 있고 제가 또 다른 분들 부탁을 들어서 좀 갖다 드릴 친구들을 한 3마리 정도만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나마 여기서 큰 편인데 이 친구도 3개월 길러서 이 정도 사이즈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르면 이거보다 두세 배 많이 커집니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동남아 쪽에서는 양식장에 진짜 엄청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작은 친구들 데려가서 한 마리만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많이 관상용이나 애완용으로 많이 길러져가지고 이렇게 양식업 하시는 분들의 약간 수익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대하라든지 민물랍스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많이 식용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인식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뻐서 키우기도 하지만 맛있게 많이 또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많이 소비가 되니까요. 야, 이 진짜 이쁘다. 저도 이 업을 해야 될까 봐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뻐라. 어이구, 넌 이름이 뭐야? 어? 해지예요. 어우, 해지예요. 해지 손. 손. 애기 때는 안 해요. 알았어, 안 해도 돼. 이거 이쁘기만 하면 되지, 그치? 응? 잘했어? 응? 퉁퉁퉁. 야,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노지 양식으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니까, 예, 네,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별 작업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사이즈별로 분류해야 돼요. 또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분류해서 겨울철에 또 더 키워서 출하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생기긴 하네요. 와, 이 친구 싱싱하네요. 우와, 진짜 크죠? 뭐 이런 친구들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육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